네, 또한 주일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네,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먹는 주식이 육식 이어야 될까? 아니면 채식이어야 될까? 밥상머리에서 많이 논쟁하죠. 과연 육식이냐, 채식이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냥 다 자기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나라의 총리까지 노예 신세였지만 올라간 이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도대체 왜 채식을 했을까? 또 채식을 하고 다니엘이 얻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이 채식을 한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우리도 채식을 하는 게 좋은지, 육식을 하는 게 좋은지 이 역사적인 인물의 경험담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한 이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채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고기가 없어서 채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채식을 한 이유, 굳이 이 사건을 길게 성경에서는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채식을 해야 될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 1장이 이제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 이 세상을 최초로 통일한 세계에서 최초로 통일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아주 여러 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바벨론 대학으로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의 문명과 바벨론의 철학과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네 민족을 통치하게 하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이방인이 가서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걸림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젊고 똑똑한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건강도 좋아야 되겠죠.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음식은 왕이 먹는 음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왕이 먹는 그 당시에 이 학문으로는 사람 몸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단에는 고기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도 왕들은 고기를 누구보다 푸짐하게 먹는 것. 요즘도 저못 사는 후진국은 고기도 먹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은 고기를 매일같이 풍족하게 먹는 나라. 이 세상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딱 바벨론에 잡혀와서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게 생겼는데, 보니까 그 식단은 고기가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술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하고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 백트웨덴에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의 동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누가 막 갔더니 좋아졌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 설악산 좋대는데 가서 그냥 뭐좀 쉬었다 오지.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꽉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백두에덴의 건강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직접 몸으로 실험을 해보니, 야, 이런 게다 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 떠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뜻을 정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좋았어 이러고 가면은 홍천 휴게소도 지나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거기서 육개장 먹고 가요. 뜻을 정해도 어려운데 뜻도 정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은 모든 걸 들어봐요. 이 사람 얘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듣고,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결정지어 줄수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내가 이 길이다 싶으면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제일 첫 번째, 뭘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 내가 채식을 할 것인지 육식을 할 것인지 다 들어보세요. 양쪽 이론.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이 있으면은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것을 압니다. 이 정한 뜻대로 꼭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할진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설령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일곱 번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여덟 번째 일어서서 자기가 정한 그 뜻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 얘기하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준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딱 나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딱 나오니까 그때서 생각을 해보고 이걸 마셔야 될까, 안 마셔야 될까, 늦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전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왕이시여.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누가 마시는 포도주예요? 꽤 비싼 포도주였을 것 같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 때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나밥안 먹는다. 그리고 단식 투쟁하면은 감방에 갑니다. 집에서 밥안 먹으면은 감방까지는 안 가지만, 군대에서 밥을 안 먹으면 감방을 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들었어요. 네 몸은 군대에 있는 동안엔 네 몸이 아니다. 국가의 전략 무기예요. 그 많은 세금을 나 투여해서 너한테 예뻐서 주는 것 아니고 몸이 튼튼해야 병력이 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으면 감방 갈 수도 있어요. 왕의 음식을 줬는데 안 먹는다? 괘씸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죽을지라도 나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고 옳은 것을 선택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건강하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아주 난리가 났죠.
네가 왕이 주는 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푸성기 땅이나 먹어가지고 얼굴이 허여멀건하고 뼈만 남으면은 내가 왕 앞에 너희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켰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곤란하다. 그랬더니 여기 12절에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자, 여기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판관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막 때만 쓴 게 아니죠. 여기 열흘 동안 뭐 해서 시험해보자. 시험해보자. 채식을 우리들한테 열흘 동안 먹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그들보다도 우리 얼굴이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해라. 얼마나 자기가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떳떳하고 확신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될진 몰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떳떳하기 때문에 시험해봐라. 우리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무슨 연구라고 그래? 시험 연구, 실험 연구, 또 비교군과 대조군과 이 실험군을 나눠서 하니까 이게 요즘 완전히 논문 쓰는 아주 가장 많이 쓰는 비교 이 대조군 연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 실험군과 저기 왕의 진미를 먹는 대조군과 한번 비교해봐라.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당당한 진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확신 있는 삶을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이제 실험이 끝났어요. 열흘 후에 그들 실험군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원래 논문은 그 중에 한둘은 못 나도 상관이 없어요. 평균 점수만 높아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들보다도 여기서 제일 꼴찌가 저기 1등보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실천했을 때의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또 9절을 보면은 16절에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드디어 뭐 했어요? 채식을 준다. 의사든지 누구한테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실천하면서 실험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의학을 뛰어넘는,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대로 살아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싫은데, 건강도 나빠진데, 그대로 하겠다.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 죽는다 협박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건강한 길이고,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서 하는 것이다. 사랑의 법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실천하시면서 건강과 사랑과 행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기 그 음식을 먹었더니 특별히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상을 깨달았고 꿈을 깨달았어요. 20절에 객관적으로는 그들의 머리가 자기가 꾼 꿈도 자기가 모르는데도 그 꿈까지 알아맞힐 수 있고 또 그 미래까지 무슨 뜻인지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몇 배가 머리가 더 좋았다고요? 10배가 더 좋았다. 요즘 평균 IQ, 사람들 평균 IQ가 얼마입니까? 한 100 정도? 100. 10배면 얼마예요? IQ가 150만 돼도 천재라고 그러는데 10배면 도대체 어떤 머리를 10배라고 그럴까? IQ 1000은 뭐 계산 조금 빨리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2500년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IQ가 한 100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이 음식을 먹었더니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채식을 한 세 가지 이유를 저는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채식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채식을 한 이유를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대학을 갔더니 막 음식도 공짜로 주는데 최고로 좋은 음식이라고 나온 음식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그거 싫습니다. 채식 주세요. 그랬습니까?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 안 먹으려고. 독소로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인데 이 다니엘이 채식을 한 첫 번째 이유는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거 먹으면 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말고 에덴에서 가르쳐 준 채식을 하겠다. 독소가 만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염된 시대에는 물과 공기 속에 엄청나게 많은 독소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오염된 시대에는 특별히 채식을 해야 돼요. 왜? 오염된 독극물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축적성이고 하나는 확대성입니다. 독소의 특성은 어떤 생명체, 유기체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유기체 몸속에 있는 지방질이나 장기 속에 딱 달라붙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오늘 들어온 거 나가지 않고 쌓이고 내일 먹은 거 그 위에 또 쌓이고 이런 것을 축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온 하늘을 다 뒤덮는 마지막 오염된 시대에는 비가 쏟아지면 빗방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같이 내려옵니까?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미세중금속이라고 하는 독소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풀립이라고 하는 유기체 속으로 그 독극물이 떨어질 거예요. 오늘 떨어진 것 그 속에 붙어서 안 나오고
내일 떨어지면 또 받아서 축적을 하고 이렇게 한 10일 동안 풀들이 열심히 독극물들을 축적해 놓으면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 먹어요. 농축된 걸 막 뜯어 먹으니까 먹이 사슬이 하나 뒤로 가서 요 송아지 몸속에는 풀잎보다도 독소가 더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3년 요 송아지가 독소를 많이 모아놓으면은 호랑이는 또 한 입에 그 고농축 독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 독소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면은 지혜가 여기 있는데 먹이 사슬이 긴 걸 먹을수록 독소의 농도가 높은 거예요. 먹이 사슬이 짧은 걸 먹을수록 독소가 더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독소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 태양 에너지를 이 땅에서 뽑아 올린 물과 잎사귀에서 빨아 올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포장지를 사용해서 딱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1차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체, 그게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오염된 세상에서 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음식 중에서는 독소가 제일 적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송아지를 먹으면 독소가 더 많을 것이고 송아지를 먹은 이 호랑이는 독소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염된 시대일수록 아무리 왕의 진미라고 해도 호랑이 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소고기도 싫어요. 채식을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공기 중에 인간들이 바벨탑 싸우면서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든다고 과학이 발달되었는데 그 과학적인 산물들이 전부 다 환경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물질들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저기에서 무서운 발암물질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특별히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는 물질이 지금 8만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확실히 환경 호르몬이다 라고 증명된 것이 70종류입니다. 그 70종류 중에서 40종류 이상은 농약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농약 안 주고 나온 음식이 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에덴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채식으로 돌아가되 그것도 에덴의 음식, 농약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음식들을 먹는 것이 다니엘처럼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될 거예요. 특별히 요즘 고기는 옛날 고기가 아닙니다. 집단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항생제 쏟아 부어요. 아픈 남이 약 주면은 병아리 수만 마리 그냥 죽으면 망합니다. 아프기 전에 그냥 루틴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완전 항생제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요즘 거의 대부분 양식인데 염증 생기면 그때 항생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항생제를 물속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독극물들인데 지금이라도 다니엘처럼 나는 내 몸을 독소로 더럽히기를 원치 않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식은 1차 식품이기 때문에 독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고 하는 장점하고도 그 속에는 섬유질이 있어서 설령 몇 가닥 독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섬유질이 독소를 쫙 스폰지처럼 껴안고서는 안 놔줘요. 그리고는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다 끌어버려주는 강력한 효능이 있어서 이제는 이 섬유질을 6대 영양소로 지금 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오염됐는지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 오염된 시대일수록 우리는 육식이 아니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채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한 30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하러 갔는데 박관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고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니 고기가 매일같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명절 때 한 번씩 먹다가 아 고기를 뭐 실컷 먹을 수 있는 나라를 가서 천국 왔다.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 한 30년을 매 끼마다 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이상해졌어요. 손끝 발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콜레스테롤로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증이 생기면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요. 이건 어떤 연고로도 낫지 않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지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발목 자르고 손목 자르자 썩어 들어가면은 그냥 다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손목 10개를 자르자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냥 겁나가지고 도망 나왔대요. 근데 아는 민간요법 다 실천하는데도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손목 없이라도 목숨은 건져야 되겠다. 병원을 다시 할 수 없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손목을 딱 자르려고 하는데 또 손을 뺐어요. 그냥 오늘은 다 자르지 말고 제일 심한 새끼손가락 하나만 오늘은 자릅시다. 의사하고 딜을 했어요. 의사도 너무 안 됐든지 그렇게 합시다 하고 새끼손가락 하나만 자르고 나왔는데 오는 길에 어떤 이 가게 문 앞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있는데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포스터를 봤어요. 모든 질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증상을 아무리 잘라내도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뿌리째 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15일을 기다렸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고기를 먹으면 그 속에 포화지방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벽에 자꾸 달라붙으니까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혈관 내면력이 좁아져서 심장의 제일 먼 쪽인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투 에덴의 음식을 먹으니까 항산화제가 이 상화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벽에 달라붙었던 것들을 다 떨어내서 청소를 해주고 또 요 견과류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끈적끈적한 피를 아주 술술 혈액순환이 되게 하면서 한 5일 지나니까 새까맣게 색깔이 변해서 썩어 들어가던 이 손이 불그적적하게 혈색이 도는 것입니다. 이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손을 내밀면서 첫날은 새카맸습니다. 뭐 완전히 잘라야 될 손이었으니까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불그적적하니 피가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발이 또 썩어 들어가서 신발은 보통 신발이 아니고 미국은 발 풋 닥터가 있어요. 발만 보는 닥터. 신발을 비싼 의료용 신발을 신고서도 꼭 아기처럼 아장아장 걸었어요. 그런데 그 염증이 치료돼서 나 걸을 수 있습니다 하고 뚜벅뚜벅 걷는 모습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분이 인사를 하면서 이 붕대가 아직도 감겨있는 새끼손가락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백투에덴을 보름만 먼저 알았어도 이것도 안 잘라도 됐을 텐데 아 그게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독소로 더러워지지 아니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시고 의학적으로 공부하셔서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육식인지 채식인지 확실히 뜻을 정하시고 올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왜 채식을 했는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더러운 것 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로만 채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기 다니엘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건강에 있어서 이 채식은 어떤 음식보다도 더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채식이 잘못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영양이 조금 질이 떨어지고 또 채식만 하면 어떤 영양소가 결핍돼서 심각한 영양 결핍증 질병이 생길 것이다. 아주 엉터리 같이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단백질이 이콩 속에도 있지만 소고기보다도 질이 좀 떨어져서 특별히 우리 몸에서 절대로 생산이 안 되는 필수 아미노산. 어른들은 8가지, 또 아이들은 9가지가 있는데 이건 매일같이 고기 속에 있는 아미노산으로 먹어줘야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고기를 하나도 안 먹으면 특별히 성장기 아이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없어서 뼈도 안 만들어지고 근육도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영양학을 옛날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얘기를 하는가 하고 보니까 옛날에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그룹은 채식을 했고 한쪽 그룹은 육식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채식을 한 쥐는 영양실조로 털이 막 빠지고 피부가 막 헐어버리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을 한 쥐는 털도 안 빠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자, 채식을 한 쥐는 쌀을 줬습니다. 육식을 한 쥐는 고기를 줬어요. 쌀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안 들어 있습니다. 일부만 들어 있어서 지금 실험을 해도 털 빠져요. 그러나 고기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털이 안 빠져요. 그래서 고기가 최고의 음식이요, 왕의 진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쥐가 쌀만 먹든지 보리쌀만 먹는 게 현실적일까요? 쌀도 먹고 보리쌀도 먹는 게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같이 먹겠죠. 그래서 쌀이나 보리쌀 하나만 먹인 건 이건 실험실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현실 가능하게 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콩도 줬어. 그럼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채식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쌀 속에 일부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었고 보리쌀 속에 또 그것과는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있었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안 빠졌어. 털이 안 빠졌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인 쥐는 털은 안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이 막히고 심장병으로도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제대로 짜서 채식을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영양소도 결핍될 염려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채식이 최고의 식사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식단 짜는 법만 제대로 알고 골고루 먹으면 어떤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단백질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도 많고 포화지방이 많은 단점이 있지만
콩 속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은 소고기보다도 필수 아미노산이 1점 0만점 더 양질의 완전 단백질입니다. 또이 지방질을 꼭 고기를 통해서 먹을 것이 아니고 견과류를 대신 더 먹어주면 이 동물성 지방보다도 피를 더잘 순환되게 해주는 최고급의 지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은 비타민 B12가 결핍돼서 치매가 올수 있고 또 재생물량성 빈혈이 올수 있다라고 꽤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틸링 박사가 실험을 한 것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기를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도 대변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있는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합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B12도 이 장에 있는 미생물들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스스로 여기서 합성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일본의 왓다나베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은 김 속에 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른 김 하루에 두 장만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B12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그러니 김을 뭐 블랙페퍼라고 부르는 미국 애들은 완전 채식을 할때 비타민 B12가 결핍될 수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때문에 자꾸 완전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보충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김이 무엇인지를 아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마른 김 하루에 두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못 먹어? 저는 네 장도 먹는데. 또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량 다 들어있어요. 다시마에도 들어있고. 또 소장의 박테리아에서 비타민 B12를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 생성이 됩니다. 근데 농약 친 음식을 먹으면 이미 미생물이 좋은 것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잘 생성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생물 음식, 특별히 김, 미역, 양배추, 샐러리, 케일, 브로콜리, 신선초, 무, 토마토, 기장, 통밀, 대두콩, 올리브, 과일 이런 것들을 유기농으로 먹으면 그냥 소장에서 박테리아가 다 만들어줘요, 미생물이. 그래서 비타민 B12도 전혀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세계가 물로 다 퐁당 빠진다 할지라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문명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채식은 어떤 다른 식사보다도 현대의 영양 식사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내용의 식생활임을 강조하고 채식의 취약점으로 간주되어 온 단백질, 철분, 칼슘,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D 등 모든 영양소가 풍부한 홍류의 과실 등을 포함한 채식과 운동 및 일광 쪼이기 등 건강 습관을 통해 육류 식사 이상으로 보장되고 있다. 식단 짜는 법만 제대로 배워서 채식을 하면은 전혀 부족할 영양소는 없고 고기 위주 식사를 하는 사람 이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암협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먹거리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대로 먹는 것이 최고로 건강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채식 위주의 식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의 보조를 받아서 안식일 교인들의 수명과 그냥 미국에 있는 보통 미국인들의 수명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서 1991년도에 미국 암협회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채식을 선호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남자의 경우에는 8.9년,
여자의 경우에는 7.5년을 더 산다. 종합적으로 더 오래 살면서 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02년도에 우리 백투에덴과 또 이 SBS TV 방송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2002년도 신년 특집을 같이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백투에덴 음식을 6개월 동안 먹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온 세상에 SBS TV 방송을 통해서 발표하자. 그때 여러 종류의 환자들 중에서도 아토피 환자들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깨끗이 남는 장면들이 방송되면서 방송 대상도 받고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때문에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온 TV 장면을 간단하게 편집해서 좀 보겠습니다. 올해 20살의 승려, 현대인의 불치병으로 등장한 아프리 피부염을 평생 앓고 있다. 부인이 한참의 나이에 나가지 못하고 학교 못하니 좋았다. 엄마가 당장 다른 것도 필요 없다고 너만 생각하지. 태어나면서부터 피부염이 있었던 승민은 한 번도 깨끗한 피부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질 않아요. 피부가 있을 때 약을 먹어도 아무리 그 똑같은 약을 주는데 먹어도 계속 밤만 자고 밤만 못 땡기고 입술 바짝바짝 다 타고 전혀 낫질 않아요. 아토피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참기 힘든 가려움. 저 너무 가려울 때는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자다가 무의식이 너무 붉으니까 침대에다가 손 묶고 연장갑 끼고요. 손 밑에 묶고 자고 그래요. 중학교 이후 아토피가 발병했다는 현실. 지금까지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금도 한 달에 들어가는 약값만 6-70만 원. 중학교 때 제가 얼굴을 많이 두드려요. 모든 분들이 팔에다 끼고 자고. 현진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도 가려운 거죠. 왜 나만 이런 병원을 생각해도 이렇게 잠을 못 자요. 편안하게 잠들 수도 없으니까. 1년, 1년 내내. 10년이 넘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암수. 어려서 잡지 표지 모델을 할 정도로 성격이 편따로 말렸다. 그러나 이달에 맘 놓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갈수록 피부는 예민해져 갔다. 솔직히 이거 안 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직원보다만 낮았습니다. 현대 의학의 치료에 지친 대로 지친 세 사람의 성인 아토피 대학생입니다. 이들은 음식의 힘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지난 7월, 세 사람은 우선 평소 길들여져 있던 음식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요양원에서 2주일간 음식 교육을 받기로 했다. 밥을 먹은 뒤 조금 쉬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세 사람은 일체의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 사람이 먹게 될 음식은 동물성 식품과 인공 첨가물이 배제된 유기농 곡물과 야채 위주의 자연식. 그러나 세 사람에게 자연의 욕심 맛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10여 년간의 고생이 과연 평범한 음식의 힘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들에겐 희망을 찾을 다른 방법이 없었다. 두 달 후, 승미에게서 가장 먼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냥 가려움은 많이 더해졌습니다. 매일 가려운 게 아니라 가려운 날이고 안 가렵고 그냥 다 지나고 있고. 피부가 한결 깨끗해졌다. 달라진 것은 또 있었다. 평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닭고기 등을 빼곤 뭐든 가리지 않던 승미. 그런데 음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물 들어가서 그래서 물에다 보면
현미 잡곡밥을 비롯해 신미가 먹는 음식은 모두 유기농이다. 다른 가족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승리의 음식들. 이것은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고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섬유질이 풍부한 우리 음식이다. 또 달고 승리에게서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승리가 다시 화장을 시작한 것이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화장은 물론 외출도 언들을 못 내던 승리였다. 친구도 승리의 이런 변화가 신기하기만 했다. 아니 좋았어. 근데 뭘 생각해? 승리가 식생활을 바꾸기 시작한 지 4개월째.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방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4개월 후. 그 사이 방수에게서는 기대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최정은 한결 달라지고 얼굴과 온몸을 뒤덮고 있던 아토피의 흔적은 거의 말끔하게 사라졌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광수냉장고. 네. 부엌 한 켠에 따로 마련된 광수의 냉장고. 그 안에 각종 견과류를 비롯해 유기농 야채 등 자연식품들이 가득 차 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위원만 해보면 무슨 결과가 있겠지 하고 했는데 좋아졌어요. 좀 좋아져요. 더욱더 희망적인 조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레르기를 보이던 음식들에도 광수의 몸이 견뎌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0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현진이가 교정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늘 의기소침해 있던 현진이는 그날 오랫동안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승민은 그토록 갖고 싶던 스티커 사진을 처음 찍었습니다. 햇빛을 피해 다니던 광수는 대학로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 집부터 했었는데 이런 말은 안 됐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예, 한 4개월 정도만 해도 거의 모든 질병들이 이렇게 완전히 좋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웰빙 바람이 불게 됐고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채식을 하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고 내 몸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다니엘이 채식을 했고 채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을까? 몸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영성과 품성 개발을 위해서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과 20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길게 왜 채식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뭐 예언서에서 이렇게 길게 왜 다니엘이 뭘 먹었는지 기록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위에 이렇게 육적인 것 말고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서 이방 포로였지만은 그 전 세계 통일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남들이 꾼 꿈까지 알아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 세상 땅끝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보통 사람보다도 10배 이상 되는 IQ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비결은 채식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 영양학도 채식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영성이 밝아지고 품성 변화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왓대 대학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는 마음은 심리학, 영양은 영양학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 학문으로 연구를 했는데 마음을 담고 있는 두뇌와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 장이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제 이 성품 변화도 먹는 음식과 관계가 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4페이지에 보면은 이미 200년도 넘던 그 시절에 여기 보면은 고기를 먹으면은 이 흥분을 하고 동물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 많은 의사들도 위장에 또 하나의 뇌가 있다. 그래서 이 장과 뇌가 고속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어떤 품성을 만드는지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지도 결정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소화가 될 수 있고 소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많은 장, 뇌, 연결축 이 이론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기록된 음식물에 관한 권면 404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니까 육신의 건강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심지어 성품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위장을 합당하게 돌보지 않으면 도덕적인 올바른 품성 형성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교감작용을 한다. 잘못 먹고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영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프와 또 그 이 의사진들이 톰이라고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화를 내면은 여기 마음의 그릇 속에 막 화가 담겨져 있으면은 여기만 화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위장으로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위장에 위산이 막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출혈까지 돼서 위벽이 빨간해져요. 염증이 생기고 그게 지속되면 위궤양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침울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위장 벽에 피가 잘 흐르지 않아요. 허여멀건 합니다. 위산이 너무 적어요. 먹은 음식도 소화를 못 시켜서 소화불량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 음식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장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까지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봐요. 특별히 설탕이라고 하는 음식을 즐겨 먹으면 비행 청소년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콜라, 사이다, 설탕 이런 이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성격이 급해져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두 가지 이론으로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버나드 림랜드 박사님은 영양 결핍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설탕을 먹으면 영양이 결핍돼서 성격이 난폭해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설탕은 그냥 포도당, 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도 없기 때문에 먹으면 10분 안에 혈관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혈당이 높아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혈당을 낮춰야 당뇨병 환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세포 속에다 집어넣고 태워야 되는데 안타깝게 요 설탕, 당분 하나만 가지고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지질 않아요. 어제 배운 것처럼 비타민 B1과 미네랄이라고 하는 불쏘시개가 있어야만 태워집니다.
그런데 사탕수수에서 비타민 미네랄은 다 빼버리고 슈가 딱 하나만 모아놓은 것이 설탕이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몸에 다른 곳에서 써야 될 비타민 미네랄을 또 가지고 와서 태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두뇌입니다. 4분의 1을 여기서 써요.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우선 필요하니까 끌어다가 설탕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장 머리 돌릴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돼. 못 참아. 인내가 없어. 욱해.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내요. 그래서 버나드 림랜드 박사는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을 설탕 먹으면 결핍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뇌세포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성격이 난폭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얼 민델 박사님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뇨병이 오니까 췌장이 막 풀 가동되면서 인슐린을 막 쏟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면은 그 다음 날에는 또 혈당이 너무 없어. 금방 저혈당이 와해. 손가락 끝에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빨리 또 당분을 심장에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더 거세게 피를 품어줘야 돼요. 심장이 박동질을 거세게 하려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심장의 베타 리셉터를 눌러야 그게 신호로 심장이 박동을 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되어 있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핏대 세우는 호르몬입니다. 걸핏하면 핏대를 세워. 걸핏하면 소리를 질러. 그래서 이 호르몬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설탕을 먹으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난폭해지는 것이다. 같은 얘기를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르쳐주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 그리고 영성까지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영이 맑아지면서 현재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돼야 IQ가 1000이라고 얘기하지 뭐 150, 200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판단력을 갖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되어 건강한 상태로 나를 맞이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렌 G. 와이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은 이 세상 공기, 바다, 호수 모든 물들이 다 독소로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독소가 많은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할 수 없이 독소가 들어온 날지라도 독소를 잘 버려줄 수 있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식 유지의 식사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식탁에서 고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기를 먹으면 육체적으로 마지막 오염된 시대에 들어오는 독소가 여기 많이 축적이 돼서 결국은 종기가 나고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7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나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종기가 잘 납니다. 암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피부가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질병재앙 속에 씨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체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 살아남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살아남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백투에덴에서는 틀림없이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 하나하나를 마지막 시대에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뽑아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놀라운 영육의 진리를 잘 깨닫고 뜻을 정해서 실천하시다가 100세 넘도록 이 땅에서도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늘 세상까지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